자, 드디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. 에이수스의 신제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. 에이수스사의 프라임 B365, 그러니까 B360이 아닌 9세대 전용으로 나온 B365M A 자, 신제품입니다. 일단 박스에서 보면 뭐 패키지는 기타 뭐 프라임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다 똑같아요. 이렇게 되면 되구나. 사타가 들어있고요. 이건 이제 M2 쓰는 M2용 볼트, 너트. 그리고 백패널. 가격이 얼마지, 이거? 가격은 다 평균가, 일단 가격이 일단 다른 제품보다 거의 만원 정도 쌉니다. 와우! 지금 이제 해당 메인보드인데요. 전원부는 총 6페이지. 딱 B365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6페이지면 충분해요. 그리고 레이아웃은 이쪽 보시면 USB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 C타입 한 개 내장 그래픽 쓸 때 좋은 DVI, HDMI, 디서브, PS2 포트 두 개 당연히 기가랜일 거고요. 사운드는 여기에는 적혀있나?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에이수스 프리미엄 느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제품 같아요. 뭐 나머지는 뭐 12V 헤더가 있네요. 12V 헤더가 있고 USB 2.0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. M2 슬롯이 한 개, 두 개가 있어요. M2가 두 개 있습니다. 그에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평범합니다. 평범해요. 여기 사용될 CPU는 i5 9400F.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스트림입니다. 메인스트림의 1660Ti입니다. 일단 펜이 두 개고요. 듀얼 펜이에요. 기판이 좀 포트는 가장 많이 쓰는 HDMI 두 개, DVI 한 개, DP 한 개예요. 전원은 8핀으로 오더라고요. 그래도 뭐 가격 대비 참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. 이쁘네요. 프라임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램이 16기가, 8기가 두 개예요. 그리고 윈도우 정품이더라고요. SSD는 500기가예요. 근데 좀 우리 에이수스는 좀 저가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. 그다음에 트리니티 화이트. 파워는 600W가 사용됩니다. 마이크로닉스 600W. 자, 현재 케이스는 R400 화이트입니다. R400 화이트가 이 미니타워예요. 미니타워의 장점은 이제 그 에이수스의 현재 아까 보셨던 프라임, 그러니까 B360 프라임을 조립할 때 보드 길이가 짧아요. 짧기 때문에 케이스에 딱 맞아요. 딱 맞아서 일체감이 딱 끼워놓으면 완전 이뻐. 그래서 제가 이 보드를 선택을 했어요.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어요. 자.
오호. 야, 보드에 LED 들어온다. 이쁘죠? 만들어 놓으니까. 이게 미니멀하면서 되게 고급져요, 생각보다. 미니멀에서 더 이쁜 거야. 이게 만약 컸으면 안 이뻐요. 보드하고 딱 케이스에 딱 떨어지면서 이게 미니멀해요. 그래서 고급진 거예요. 자, 꽉 차잖아. 그치? 꽉 차서 고급진 거예요. 꽉 차서. 자, 유튜브는 끄겠습니다. 오늘 발송해요.